할렐루야.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불도 켜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죄,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상실한 죄. 여러분, 저는 주강사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이 기도를 더 중하게 여기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전략이 있어야 돼. 전략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 수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어떤 대통령 후보를 가리켜서 일 잘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일 잘해요. 내가 보기에도 일 잘해요. 막 밀어붙여요. 법이고 뭐고 없어요. 예? 죽든 살든 일은 잘해요. 막 거짓말을 해서도 일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셔요. 자, 여기 이 앞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목사님 딸이 사위를 보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말도 잘해요. 굉장히 일도 잘해요. 예? 그런데 욕을 너무 잘해요. 예? 근데 거짓말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불륜의 사람이에요. 일륜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 잘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딸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지.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대통령을 맡겨요? 미쳤지. 지 딸은 안 준다고 하면서 누가 그 사람 일 잘한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딸 주겠냐 해보세요. 딸 주겠냐? 딸 안 주지. 어떻게 국가를 맡겨요? 어떻게 나라를 맡겨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일 잘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괜찮다라고 하면은 네 딸 주겠냐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대통령을 맡겨? 일 잘하니까 법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제2의 히틀러가 나오는 거예요. 제2의 히틀러가 나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 있는 천여 명의 사람들이 100명씩만 설득을 시키라고. 100명씩만 지도자가 한번 잘못 세워지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고생 안 해도 할 고생을 거짓말로 일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엄청 급하셨어요. 보니까 요 순서지에도 보니까 이게 2주 만에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대전에서 회개 집회 있고 난 다음에 그냥 생겨진 건데 여기 담임 목사도 손현보가 아니라 뭐 손 뭐라고 써놨더라? 응? 이름도 틀리게 써놨어. 그만큼 이게 빨리 급하게 형성된 기도회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급하셨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웃었던 그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의 안타까운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목사인 내가 잘못입니다. 집사인 내가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목사님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들이 철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시장 경제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 동맹이 지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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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아우니 용서하소서. 내게 아우니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소서. 목사님 불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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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량한 견자비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열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